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. 여러 예술의 분야가 있습니다만 서해전은 전통과 우리의 역사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큰 맥을 이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며 오늘 전통문화에 대한 정신적인 뿌리를 굳건히 지켜. 글씨 쓴 거를 이렇게 표현을 돌아봤더니 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오늘 심사위원 분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. 오늘 심사위원님께서 멀리 오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볼 때 나중에 입상하신 분들이나 입상하지 못하신 분들 차이가 아주 간발의 차이라 정말 심사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입상하지 못하시더라도 수준이 다 비슷해서 정말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. 다시 한번 그동안 이렇게 좋은 이렇게 취미 또 이렇게 노년에 멋진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쭉 활동해 오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. 태풍이 무사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 광복절입니다. 이런 기분 한테 이게 휴호대회를 열게 됐습니다.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이 만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. 아까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실력 가까우신 것들 오늘 편한 마음으로 마음껏 기량 발휘하시고 또 시상을 받고 당선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 이사회 하신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신을 훌륭하게 갈고 닦은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. 네, 이외에도 축사를 해주실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주의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경기도 지회장이신 정윤주 심사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. 일어서셔서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심사 기준을 보자면 오늘 체온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도 있는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체온을 넣어주시고 유인물로 써주시고 위원장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체본을 가져오신 분은 다 이렇게 가방에 예, 지금 그 쓰고 계시는 그 자세로 좌측에 그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.